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드디어 중국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고 이 대통령 대신에 대원수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어 짱조리는 명령을 내리는데요. 자, 이 전국의 군장 계급인 아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라. 내 이 공로가 있는 눈마들을 나와 바디를 톡톡히 챙겨줄 테니까. 예, 나와 바디를 챙겨준다고요? 예, 예. 그러자 짱소린이 군장 계급이 장군들 30여 명이 부랴부랴 모였다고 합니다. 다들 이 속으로는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말이었죠. 하하하하, 오랜만입니다, 탕하후 형님. 그리고 칸차오씨야, 어떻게 잘 있었냐? 네, 이번 회의에서는 이 짱조린이 원로급 장군들까지 모두 다 참여했다고 하는데요. 탕하후와 칸차오씨, 짱진회, 순례천, 짱조샹 등 장군들은 이제 전장을 멀리하고 다들 이 중국 동북부를 이 꽉 주름잡고는 편안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. 야야, 오늘은 좋은 날이다. 다들 예의를 차릴 필요 없이 이 편안하게들 앉아라. 이대로 계속해서 잘 나간다면 아마 명년쯤이면 이 전국이 우리 소나귀에 들어올 거다. 근데 그 전에 이 큰 땅덩어리들이 주인 없이 어떻게 돌아가겠니? 동북삼성은 그대로 내 원로 형제들이 해먹고 이 새로 높일 땅들을 오늘 나눌 건데 말이다. 다들 잘 들어라. 예, 예. 짱조린이 말 한마디가 끝나자 이 30명의 군장들이 벌떡 일어나는데, 그리고는 이 군기가 바짝 들어서 다들 꼿꼿하게 서서는 그 짱조린이 얘기를 귀담아 듣는데요. 이 30명은 다들 수만 명씩 거느리는 군장 계급들인데 그 짱조린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이 바짝 긴장하는 거였답니다. 그 양위팅아, 짱수성을 네가 먹어라. 어? 네가 이제 짱수성 8천만 인구의 강바지다 이놈아. 그러죠. 예. 예, 감사합니다, 대원수님. 양위팅은 너무나도 감지덕지해 하는데, 사실 이놈은 전쟁에 참가도 안 했었고 그 짱조린 곁에 찰싹 붙어서 요 제잘제잘 거리며 아부만 했었는데 말입니다. 이 짱조린은 이 뒷짐을 척 쥐고는 한참 동안 슬슬 돌아다니면서 이 한놈 한놈씩 유심히 살펴보는데요. 이 담배 한 대를 뽑아서 이 불을 척 붙이고는 또 한 대를 뽑아서 그 짱중창한테 툭 던져줬다고 합니다. 짱중창아, 산둥성은 이제 네 이거 해라. 니는 이제 산둥성 1억명 인구의 강바지다 이게다. 이게. 그러자 짱중창은 이 너무나도 격동돼서 굵적굵적 울었다고 하는데, 어르지,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? 혹시라도 이 제가 잘못 듣지 않았나 싶어서요. 헤헤. 그러자 짱조리는 언짢아 하는데, 네 산둥성 성장이라고 알았니? 그러자 짱중창은 이 엉엉 울면서 연신 굽석굽석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 짱중창이란 놈은 짱조린 수하에서 능력은 제일 없었는데 이 욕심은 제일 많은 놈인데, 이 짱조리는 헥 하더니 이 담배불을 확 버리더니 발로 쾅쾅 벗는데, 장동쇠 어딨니? 니 나와봐라! 그러자 장덩쉐는 물론이고 다들 긴장하였다고 합니다. 요번 전쟁에서 이 장덩쉐는 어떠했었죠? 이놈은 전쟁이 질 것 같으로 하니까 이 괜히 구어숭링한테 트집 잡으면서 군권을 냅다 버리고 도망을 쳤었는데, 근데 구어숭링이 이 자신이 기막힌 계략을 이용하여서 이 무조건 질 것만 같았던 전쟁을 역전시켜서 승리를 한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장덩쉐는 이 펑텐성에서 이리저리 눈치나 보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는데, 드디어 자신한테 벌을 내리는구나 하고 장덩쉐는 이 손에 땀을 쥐고 대가리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장덩쉐이 앞으로 나오자 이 짱조리는 담배 한 대를 꺼내서 불을 붙이더니 그대로 그 장덩쉐한테 건네주는 거였다고 합니다. 중국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이 제일 친한 사람한테 하는 행동인데요. 장덩쉐나, 안후이성 6천만 인구는 이제 네 거다. 요번에는 잘 좀 해봐라. 예? 뭐라고요? 그제야 장덩쉐는 물론이고 이 다들 휘둥그레 해졌다고 합니다. 아니, 전장에서 총지휘관이란 놈이 전군을 버리고 도망을 쳤었는데 이러한 쳐 죽일 놈한테 이 큰 벌 대신 크나큰 땅덩어리를 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? 이때부터 짱조리는 이제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지 이 오락가락 하는데요. 이어 짱조리는 응? 됐다! 이제 끝이다. 다들 돌아가서 이 자기 나와 바디나 관리 잘해라. 어? 그래 그래, 다들 가 봐라. 예, 예.
끝났다고요? 네, 여러분들도 이 왠지 엄청 중요한 인물이 빠졌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? 네, 그것은 바로 고숭링인데요. 요번 전쟁에서 만약 고숭링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천재 전략가인 우페이프를 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? 또한 우페이프를 상하이관에서 못 꺾었다면 이 지금의 넓은 영토는 물론이고 그들이 번거진 동북 삼성도 모두 다 잃겠는데 말입니다. 이 제일 큰 공로도 고숭링이고 이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것도 고숭링이 군대인데요. 말 그대로 요번 전쟁은 이 고숭링이 올리 뛰고 내리 뛰면서 모든 나와 바디를 빼앗아 왔는데 이러한 제1공신한테 개뿔도 없다고요? 근데 그 전장에서 도망친 장덩쉐한테도 6천만이나 되는 인구를 주면서요? 그러자 고숭링이 얼굴색은 대뜸 울그락부그락해지는데요. 그 누구를 바꿔놔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빡쳐나겠죠.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뭔 되지도 못한 놈들이 이 보상을 다 받아갔으니 말입니다. 고숭링은 이 당장에서라도 달려가서 그 짱조린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끙 하고 참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러한 고숭링의 모습을 이 키득키득거리며 즐기는 한무리 놈들이 있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장덩쉐는 위주로 이 외국에서 군사학교를 나온 해외파 장군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놈들은 대놓고 그 고숭링을 쩨쏘하게 흘겨보면서 서로 키득키득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고숭링이 이 당장에서라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중에 장덩쉐는 성큼성큼 걸어오는데요. 그리고는 그 고숭링이 딱 면전에 대고 하고 비웃고는 나갔다고 합니다. 이놈이 안만천하질 지략가여서 이 만천하를 다 빼앗아와도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. 어차피 너 같은 놈한테 줄 땅은 한치도 없고 이 죽어라 고생이라 해라 이거겠는데요. 그러자 고숭링은 이 재상을 땅 하고 치고는 다짜고짜 일어나서 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고 합니다. 이 해외파 놈들은 다들 푸하하하 하고 이 대놓고 배를 끌어안고 깨꼬소하게 웃어댔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유독 한 사람은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요. 네, 그것은 바로 장쉐량이었다고 합니다. 그는 고숭링이 어마어마한 재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. 만약에 정말로 고숭링이 다른 마음이라도 먹으면 그대로 진짜로 큰일 날 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장쉐량은 대뜸 그 길로 그 고숭링이 거처로 찾아가서 이 달래주는데요. 고숭링아, 아버지 생각에는 이제 더 큰 성을 쳐서 이 더 큰 땅덩어리를 얻으면 그때 가서 그걸 너한테 주려고 그런 거다. 그러니 오해를 풀고 제발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라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고숭링은 이 마시던 찻잔을 그 장쉐량한테 째그랑 하고 내팽겨치는데요. 장쉐량아, 장쉐량, 내는 니를 내 피를 나는 의형제로 생각해오고 너를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건만 니는 뭐 하자는 게야? 에? 아직도 지 애비를 위해서 내를 보고 납작 기어라고? 너네 내 뭐 모조리인가 하니? 장조린이 쳐나 내 고숭링이 만들어줬듯이 내 이 고숭링이 그걸 확 뒤엎는 거 니 한번 봐라. 너 같은 놈은 내 의형제도 아니다. 야들아,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라. 그지야 장쉐량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더욱 느끼는데요. 고숭링아,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. 너 그러다가 이 크게 후회하게 될 게다. 고숭링아, 고숭링아. 네, 이렇게 장쉐량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 고숭링한테 감금되었다고 하는데요. 헤, 내 그나마 전에 의형제였었던 때를 떠올려서 네 목숨만은 놔두는 거다. 내 이제 짱조린이 천하를 모두 다 뒤엎어놓고 네 눈앞에 똑똑히 보여줄게. 고숭링은 이 짱쉐량을 감금한 사실을 쥐도 새도 모르게 덮어버리고는 대뜸 방귀를 들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는데요. 고숭링이란 놈이 뭘 믿고 이 만천하를 가진 짱조린한테 반란을 일으키겠냐고요. 하지만 사실 지금 고숭링의 힘은 그 난시에서 이 제일로 어마무시하였다고 합니다. 고숭링의 군대는 원래 짱조린이 제2군으로서 그 짱조린이 9개 군 가운데서 제일로 주력이었었는데요. 하지만 요번 전쟁에서 이 우페이프를 꺾으며 그의 8만 명의 포로병들을 흡수하여서 지금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총 1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군사의 숫자도 숫자겠지만 그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 더 중요하겠죠. 네, 그 군벌 시대 최고의 지략가가 누굽니까? 바로 고숭링이 아니겠습니까?
있겠습니까? 그가 친히 이끄는 이 12만 명의 군사는 그 짱조린이 40만 대해군도 눈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이 고수잉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군사들은 다들 짱조린을 치는데 맞장구를 쳤을까요? 이 혈기왕성한 고수잉의 군사들은 자기네가 먼저 일떠나서 반란을 일으키자고 나섰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들이 상관이 고수잉한테 이 뭐라도 먹을 게 떨어져야 자기네한테도 나눠 먹을 게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? 피는 자기네가 흘리며 싸웠었는데 이 땅덩어리는 전장에서 도망친 놈들한테 준다고? 그 고수잉 수하의 군사들도 다들 용납을 못했었는데요. 이 고수잉은 조용조용히 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8만 명이 포로병들을 다시 재무장시키는데요. 또한 다른 한편 고수잉은 다른 한 가지 일을 이 급급히 추진하였다고 합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이 든든한 동맹을 끌어오려고 한 거였었는데요. 비록 고수잉의 힘도 이 막강하지만 그래도 다른 한 갈래의 군사들이 이 다른 방향에서 짱조린을 협공하게 되면은 그 힘은 그냥 배로 되겠죠. 마침 그때 고수잉한테 그러한 세력이 딱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 펑위샹의 세력이었었는데요. 펑위샹의 군대는 비록 베이징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이 직소리도 못 내고 요 구석에서 납작 기었다고 합니다. 지금은 이 짱조린이 시대 그한테 상대도 안 됐으니 말이었죠. 근데 이 천하제일 지략가 고수잉이 반란을 일으켰다고? 그러면 요 해볼만도 하겠죠. 펑위샹은 대뜸 그 고수잉과 이 피동맹을 맺고 함께 짱조린을 치는 걸 동의하였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짱조린 쪽에서는 일이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요, 고수잉이 짱쇠량을 감금시키고 그 펑위샹과 함께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은 이미 짱조린이 귀에 들어갔었는데요. 그야 그러다 짱조린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져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. 고수잉이 반기를 들었다고? 그러면 그 누가 과연 그를 막을 수 있는 건데? 짱조린은 그제야 이 자신이 고수잉을 홀대한 걸 가슴을 막 쥐어치면서 후회하는데요.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대원수님 고수잉이요? 헤! 그놈이 군사가 얼마나 된답니까? 기껏해야 4만 명이 그의 정예군이고 나머지 8만은 이 투항한 군사들이어서 맥도 못 줄 겁니다. 대원수님 저한테 20만 명이 정예군만 준다면 그 고수잉은 물론이고 펑위샹까지 다 잡아서 끌고 오겠습니다. 네, 지금 짱조린 앞에서 이 큰 소리 치는 건 장덩쉔이었었는데요. 그래 내한테는 장덩쉔이 있었지. 네, 이 장덩쉔은 일본 최고 군사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로서 비록 저번에 전장 에서 도망을 쳤었지만 이 제대로 맞붙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? 그 시골 촌놈이 고수잉이 상대가 되겠습니까? 그래 장덩쉔아 네가 나가라. 어차피 고수잉이 저리 화가 나서 날뛰는 것도 다 너 이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겠니? 네가 나가서 이 다 해결해버려라. 그러자 장덩쉔은 이 20만 명의 정예군을 척 끌고는 호호탕탕하게 고수잉과 맞붙었다고 하는데요. 저번에는 이 쌍하이관이라는 천하제일 성체가 버티고 있으니 내 맥을 못 춘 거지. 이 그냥 평지에서 싸우는 거야. 뭐가 있겠냐? 무조건 대가리 숫자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니? 장덩쉔은 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이 혼자서 웃음집이 흔들흔들 하는데. 하지만 말입니다. 장덩쉔은 그 고수잉이 앞에서 맥도 못 추고 박살났다고 합니다. 만약 그 옛날 말을 타고 이 칼부림을 하는 전투였다면 수적 우세가 크겠지만 지금은 어떠한 시대입니까? 이 중기관총, 대포, 비행기 등등을 모두 다 잘 배치하고 요 이용해야 하는 전술적 전투가 아니겠습니까? 장덩쉔은 이 책상 앞에서 하는 공부에서는 수재였었고 말만 뻐지르르하게 잘하였지만 그 실전에서는 너무나도 물러터졌다고 하는데요. 짱조린이 평생 동안 사람을 그렇게도 잘 보더니 이 말년에 장덩쉔을 너무나도 잘못 본 거였답니다. 장덩쉔은 겁도 없이 그 고수잉이 포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그만 사면팔방에서 날아오는 총알과 대포 공격을 맞봤다고 하는데요. 하여 그의 군대는 이 전멸을 당하게 되었고 총지휘관인 장덩쉔까지도 모가지가 날아갔다고 합니다. 이어 그 얘기를 전해들은 짱조리는 또 비틀비틀거리며 기절할 뻔했다고 하는데요. 뭐? 나의 제일 정예군 20만 명이 전멸됐다고? 거기다가 장덩쉔까지 죽어서 아이고...
끝났네, 끝났어. 내 이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이 두 놈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졌네. 내 장조림 인생에서 제일 얕잡아본 게 고송링이고 제일 잘못 믿은 게 장덩쉔인데요. 이 장덩쉔은 纸上谈兵, 즉 책과 교과서 속의 이론은 강했었지만 그 실제 전장에선 하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었다고 합니다. 저번 전쟁에서 고송링이 우패후를 칠 때에는 이 포로병들을 다 살려주고 자신들 쪽으로 끌어왔었죠. 하지만 요번에 고송링은 아닌데요. 고송링 이놈은 눈깔이 시뻘개서 보이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, 요번에 장조린이 포로병들을 모두 다 칼창으로 찔러 죽여라. 그놈들한테 쏠 총알도 아깝다야. 장덩쉔과 그의 20만 명의 대군들은 다들 즉사되었으며 한 놈도 살아남지를 못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장조린이 남은 군사들은 그 고송링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군사들 사기는 더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닥을 쳤으며 이 급기야는 군을 이탈해서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놈들도 생겼다고 하는데요. 이어 장덩쉔 뒤에 장조린을 위해 나선 건 바로 장조샹이었다고 합니다. 어르신, 이 장조샹 오랜만에 어르신을 위하여 함해보겠습니다요. 그러다 장조린은 또 한 갈래의 희망을 보는데요. 그래, 내 오래된 군사 장조샹이 너라면 저 코 흘리게 고송링이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할 수 있겠지. 내 너한테 이 남은 10만 명의 최정예 군대를 모두 다 맡길게. 함 해봐라. 네, 장조샹이 누굽니까? 마적대였었을 때부터 그 장조린이 곁에서 군사 역할을 해왔었는데요. 이어 장조린이 펑텐성 대장군까지 됐는데 제일 톡톡한 공로를 세운 게 바로 장조샹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그러한 장조샹도 그 고송링이 상대가 못됐으며 군사들이 와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요. 장조샹이 암만 날뛰어도 그 고송링이 상대도 안 됐고 나머지 10만의 군사도 이렇게 모두 다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장조린은 어쩔 수 없이 또 부랴부랴 베이징을 떠나서 펑텐성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. 네, 전에 두 번째로 베이징으로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었죠? 이제 이 베이징에서 뿌리를 내리고 절대로 안 떠나겠다던 장조린이 말입니다. 이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차지한 고송링은 이제 어떡할까요? 이 정권도 잡아보고 떵떵거리면서 이 부귀 영화를 누려보려고 했었을까요? 네, 이 고송링 이놈은 뼛속까지 군인인데요. 일단 시작된 전쟁 끝을 본다고 그 장조린이 펑텐성 안에까지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러한 백전백승이 고송링이 앞에 어마어마한 놈들이 이 앞을 척 가로막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면 이놈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